저번에 했었던 자리덕 선착장 사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민박집에서 오토바이도 탈 수 있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낚시꾼들 타라고. 네 명 있어요. 양 오른쪽 두 명, 왼쪽 두 명. 네. 성대야 가자. 자, 이렇게 앞에 지금 민박집 사장님 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지금 종을 타고 있습니다. 어디 포인트로 갈지는 아직 모르고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도에 보면 이렇게 슬로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 팔도 민박 옆에 쪽이고 이렇게 이거 바로 옆에 이 갯바위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렇게 동생이랑 아버지는 옆에 슬로프에서 하고 저는 갯바위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9시 40분 배로 들어왔고, 자 이제 준비를 하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여들이 좀 많이 있고 밑걸림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면 쪽으로. 정면에서 살짝 왼쪽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물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로지로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로지로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물어봐라. 저 앞에 오른쪽으로 해서 여가 있는데 그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을. 자, 바람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왼쪽으로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뭐가 입질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봐라 시원하게. 하필 또 도착하니까 바람이 점점 강해지네요. 하필 또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맞바람아 불지 마라. 계속 똑같은 곳에 밑밥을 주면서 집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 자,
자, 이번 년도 힘 좀 쓰네요. 우와, 씨. 먹는다. 올라가라. 우와. 제법 힘 쓰는 녀석 한 마리 왔습니다. 앞에가 다 여밭이라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자, 거의 올라왔는데. 아, 무겁다, 무거워. 무겁다. 어, 팔 아파. 힘 엄청 쓰네요, 이 속도 다시. 오우, 오. 자, 속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3cm 속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속도미 나와주는 거 보니 조금이나마 돌돔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 좋게 돌돔도 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오, 돌돔. 돌돔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와. 와. 자, 돌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돌돔. 저기 장난 아니에요. 입질에 1도 없어요. 반유동을, 아, 반유동 하시려고요? 아, 물이 너무 말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지금 이거 넣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반유동이라.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원줄이 너무 말려가지고 채비를 바꿔봤습니다. 2호 찌에다가 2호 수중찌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제 뱅에만 나오면 되는데 참 조류랑 바람만 맞아주면은 좋은데. 안 돼, 안 돼. 철수, 철수. 여긴 안 돼. 히트. 자, 어랭이 한 마리. 저쪽으로 이동할까? 물 들어오면 못할 것 같은데, 이따가. 아, 뭐야, 사람 들어가네. 자, 이번에는 자리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후! 오이씨! 오이씨! 히트. 우와, 한 마리 왔습니다.
이렇게. 와, 저기 어떻게 건드지? 키트. 우와, 뭐냐? 우와, 힘 좀 쓴다. 오! 키트. 우와, 크다. 대박.